정원기는 세로모터가 장착되어 있는 경우인데요. 일단 좀 빼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수풀에 있기 때문에 악셀을 좀 올려주시고 초크거든요. 초크를 당긴 상태에서 잠깐만요. 초크를 당긴 상태에서 키를 돌립니다. 로터리, 경운기 로터리 키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역시나, 경운기 운행하기 전에, 몇 가지 점검을 해야 되겠죠? 지금 울퉁불퉁해서 자리가 잘 안 잡히는데. 엔진 오일 상태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엔진 오일 양호하고요. 경운기 산지 얼마 안 돼, 수리를 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엔진 오일은 깨끗한 상태입니다. 잠글 때는 스타팅을 이용해서 살짝 돌려주시면 돼요. 너무 많이 돌리면 불 때 먹으니까 살짝만 돌려주셔도 됩니다. 돌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기름과 물을 보면 되겠죠? 기름, 많습니다. 원래 세경기는 이쪽으로 보는데요. 세경기는 튜브로 보면 확인을 하면 되는데, 저는 튜브가 오래된 경운기라서 튜브가 안 보여요. 그리고 물. 물이 지금 없네요. 물을 보충해줘야 되는데. 냉각수가 모자라니까 될 수 있으면 맑고 티끌이 없는 물로 냉각수를 채워주시고요. 냉각수는 충분히 철철 넘칠 때까지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오염이 많이 됐는데, 구우염물이 나오는데. 냉각수 자주 갈아주면 좋은데요. 이 정도에서 하고요. 다음에 이제, 엔진 오일, 기름, 냉각수 확인했으니까, 여기는 먼지를 걸러주는 장치인데요. 가끔 점검해 주시면 됩니다. 열어서, 열어보시고, 자동차로 하면 에어필터? 에어필터 꼴인데. 잠깐만 카메라를 놓겠습니다. 자, 뚜껑을 열어보시면 이런 필터가 나옵니다. 필터인데 이게 보면 이걸 뽑아보면 오일이 들었어요. 오일이 들었는데, 자, 오일이 들었죠. 오일이 들었는데, 저 오일이 이제 너무 없으면 이 오일에, 그러니까 먼지가 젖어서 정화가 되는 개념이니까 오일이 너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지금 좀 부족한데 나중에 채울게요. 오일을 좀 저기 여기 저 밑에 선 있는 데까지 좀 채워 주시는 게 좋습니다. 가끔 한 번씩 점검해 주시고요. 그 외에 기호일은 뭐 거의 안 따르니까, 새는 데가 없으면 거의 안 따르니까요. 아주 가끔씩 점검하시면 되는데, 이거 이게 겨울 투입구거든요. 투입구인데 점검하실 때는 겨울 점검하실 때는
여기 있는 볼트를 풀어서 이쪽으로 오일이 새면 정상인 겁니다. 이 볼트요. 자, 다시 시동을 걸어 볼게요. 저는 지금 이 연기는 지금 세르모터가 달려 있는 경우이고요. 원래는 이 초크를 당겨 주시고 키를 돌렸다가 버튼을 눌러주시면 시동이 돌리죠. 로터리를 치기 위해서는 이 밑에 기어가 반드시 저속에 속으로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건 고속이고 저속인데요. 저속으로 놓여져 있어야 됩니다. 고속, 저속인데요. 저속인 상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전진 기어를 넣고요. 그리고 로터리 칠 부분까지 경운기를 움직여야 되겠죠. 2단, 3단에서도 로터리는 지지지만 저는 될 수 있으면 1단으로 하거든요. 그래야 꼼꼼하게도 되고 다치지도 않고, 여기 보면 잘게, 멈춤, 굵게라고 되어 있어요. 이 로터리 선택인데요. 로터리를 저는 잘게 치는 걸 좋아하니까 잘게를 놓겠습니다. 잘게를 놓고 전진 레버를 놓아볼게요. 전진 레버를 놓으면 이렇게 로터리 날이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로터리가 치지는데요. 간단하죠? 간단한데요. 로터리 깊이는 로터리 날이 얼마나 깊이 들어가고 땅을 얼마나 깊게 갈까, 그걸 선택하려면요. 여기 있는 이 레바를 이용하세요. 레바를 풀어서 핸들을 들어 올리면 고정을 시키면, 자, 이렇게 되면 로터리가 얇게 되겠죠? 그러면 이 바퀴가 밑쪽으로 내려와서, 바퀴가 밑쪽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로터리 나름 얇게 꽂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미세한 고정을 하죠. 바로 이 핸들입니다. 핸들을 돌리면 바퀴가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면서 로터리 날의 깊이가 조절됩니다. 로터리를 한번 쳐볼게요.
모터리 나를 얕게 꽂히게 한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치고 온 모습인데요. 상당히 얇게 돼서 뿌리 감들은 가지가 힘들겠죠. 그러면 깊게 한번 해볼게요. 레버를 풀고 이걸 들어 올려야 됩니다. 들어 올리고 잠그면 바퀴가 위로 돌려가면서 여기 있는 바퀴가 위로 돌려가면서 날은 상대적으로 깊이 바뀌겠죠. 그러면 1단계를 넣고 잘게 기어가 안 들어가는데요. 기어 안 들어갈 때는 살짝 움직여주세요. 살짝 움직인 상태에서 다시 넣으면 들어갑니다. 잘게 한 상태에서 전진 레버를 놓겠습니다. 전진 레버를 놓으면 깊이 들어가죠. 상당히 깊이 쳐지죠. 상당히 깊이 쳐지는데 시동이 꺼지려면 멈추세요. 그래서 정상 RPM으로 올라오면 다시 전진하는데요. 이제 클러치를 이용해서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지금 이쪽으로 공기가 이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걸 잡아서 약간 틀어볼게요. 틀어졌죠? 자, 클러치를 잡았다가 놨다 하면서 방향을 조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경운기가 제가 이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RPM을 맞추고 싶은데 너무 깊이 막히니까 경운기가 힘을 못 써요. 살짝만 올리겠습니다. 올린 상태에서 해볼게요. 자, 전진을 하게 되면 기어가 돌면서 로펠이 기어가 돌면서 밑에 로펠이 날 것 같이 돌거든요. 상당히 곱게 날쳐줬는데요. RPM을 조금만 더 높이고 전진을 해봅니다. 전진 방향 조절을 클러치로 해주시고요. 클러치만 해서 잘 안 될 때는 힘으로도 돌려주셔야 돼요. 힘도 쏟으시고. 자, 여기에서 이제 나왔다 날 끝까지 나왔다 했을 때는 이제 방향을 완전히 전환해야 되죠. 그때는 밑에 기어를 빼주시고 후진 기어를 넣으세요. 후진 기어를 넣고 후진하면 이 로터리가 들려요. 이렇게 들릴 때 굉장히 위험하니까 로터리 날이 돌아가고 있으면 안 되겠죠. 경운기가 로터리 칠 때는 뒤쪽이 무게 중심이 가볍기 때문에 후진을 하면 자꾸 위로 돌려요. 그렇기 때문에 무릎이나 발을 얹어서 무게를 대줘야 합니다. 대줘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 끝에 다시 왔다고 생각하고 다시 로터리를 쳐보겠습니다. 1단계를 넣고요. 안 될 때는 살짝 움직이세요. 잠깐 움직이고 잘게 로터리 기어를 잘게를 놓고 전진 기어를 놓겠습니다. 그러면 로터리가 쳐지고 있어요. 로터리가 들어가면서 쳐지고 있습니다.
밭에 이런 돌이 있을 때는 로터리 기계가 튀어요. 튀면서 돌이 튀어나와서 사람을 칠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방향은 이 클러치로 잡아주시고, 클러치로 잡아주시고, 잡아도 방향이 안 틀린다 그러면 힘으로 돌려주세요. 잡은 상태에서 힘을 주시면 돌아갑니다. 말벌이 한 마리 와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벌인데 어쩌면 내가 로터리 치면서 그 녀석이 죽을 건들이 설지도 모르겠어요. 로터리를 치지 않고 로터리 기계를 단 상태에서 후진할 경우에, 내리막길을 내려가야 될 경우에는 후진기어로 가야 된다는 거, 후진해서 가야 된다는 거요. 그리고 후진기어가 빠질 수도 있으니까 언제든지 이걸 잡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기어 빠지면 조문기가 확 굴러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걸 늘 점검을 하시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자면요, 로터리 칠 때 로터리 날의 깊이는 이 축과 핸들로 조절한다. 그러면 밑에 있는 이 바퀴가 오르내리면서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로터리 날이 깊이 바뀌고 얕게 바뀌고 한다. 다음에 1단계를 넣은 상태에서 저속, 밑에 기어가 저속으로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고 짧게를 놓은 다음에 전진기어를 놓으면 로터리가 쳐진다 한 거고요. 다음에 가다가 로터리가 안 돌아간다 그럴 때는 이 기어가 물려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이 기어가 가끔 빠져요. 빠지기 때문에 이 기어가 물려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되고, 로터리 기계에 대한 점검은 지난번 네, 제가 한번 설명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